예, 3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강에서 다루었던 게 뭐냐면은 이태용법 중에서 가주어 감옥주어, 그래서 가주어와 감옥주어가 본질이 같다라는 얘기를 막 들어가려다가 끝났습니다. 그 본질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그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주어 사수로 있잖아요. 목주어하고 목적 보호 사이에 이 주어 사수로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주어 자리에 저번에 일형식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단순히 명사가 올 수가 있고 명사 구가 올 수가 있고 명사 절이 올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명사 구 중에서도 단순히 수식이 많이 딸린 경우 말고 이 명사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오는 경우 또 명사절 오는 경우 이세 경우 명사절 예, 이세 경우는 사실 딴살림을 차려줘야 될 정도로 문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주어로 오면은 가져와 쓸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주어 서술로 관계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명사절이나 투 부정사나 동명사가 온다면 이게 여기다 이트를 쓰고 나머지를 뒤로 뺄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이 예를 좀 천천히 돕기 위해서 305번 문장에 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볼게요. 나 o t to tell you. You is best. 자, 전체의 서술 동사가 is가 있죠. 자, 문장의 중심은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했어요. 이 앞에 to tell, not은 tell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I don't think, 라는 식으로 서술에 낯이 오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렇게 세 가지의 준동사에 낯이 붙을 때에는 항상 이 준동사 시작하는 맨 앞부분으로 빼줘버려요. 오케이. 하고, 여기는 명사 다음에, 우리는 너에게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공식에 의해서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얘의 의미상의 주어와 같지 않으면 목적어다 해서 이렇게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문장이 성립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것이죠. It is best not to tell you. 뜻은 똑같아요. 그럼 이거 도열할 땐 어떻게 하죠? 하고 여기다 괄호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is best not to tell you. 오케이, 이거 전체가 여기에서 오형식 목적어가 목적으로 왔다고 보세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는 좀 이따 좀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게 이런 구조예요. 아이 소프트 not to tell you best 하고 이게 하나의 명사구로서 이거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 전체가 주어로 올라왔듯이 이거 전체가 그냥 목적어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I am 이건데 요 자리에 딴살림을 차릴 수 있다는 것. 여기 명사절도 올수 있어요. 예. 그대로. not. 자, 그러면은 나는 생각했다.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뭐 여기 투비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사실 보기에도 우리 늘 쓰는데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목적 자리가 길게 오는 거,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죠?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자리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I saw it best. 일단 saw it best. 여기까지 보세요. I saw it best. 하고 일단은 끊어줍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되었냐면,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not to tell you. 이렇게 설명적으로 뒤에 붙는 겁니다. 화목적어가. 그림 그리는 게 똑같죠? to, not, to tell you. 하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괄호를 쳐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it, I saw it best, not to tell you. 자, 여기도 I saw it best, not to tell you. 이렇게, 아이고. 자, 이 문장을 한번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걸 가지고 I saw it best, not to tell you. 오케이, 305번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하는 거는 공부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자, 열심히 열심히 숙달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런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요걸 보고 I found it possible. I find it impossible. 이거를 한 번에 딱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요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옥적어 꼴이겠구나 하고 좀 이게 여유를 주거나 뒤에 안 봤어요. 예, 항상 뒤에 여유 좀 주고.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뭐냐? 이거다. 아이 visit you. 온 썬데이는 비스트를 꾸며주겠죠. 썬데이. 일요일에 너를 방문하는 것이. 저 미안한데, 나 저번에 일요일 날 너희 집 가기로 약속했잖니. 그거 안될것 같은데?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I find it impossible to visit you on Sunday. Okay, I find it impossible to visit you on Sunday. 처음에 좀 어려웠지만은 이태희 용법을 네 가지로 개관한 다음에 그중에 이걸 쓸수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감옥적으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가절을 쓸수 있는 요건이 뭐라고요? 주어 자리에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가 올 때, 가절을 쓸수 있다. 그 외에는 수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가절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식들은 딱딱 각이지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제 5형식문 뭐 다시 한번 종합정리라고 했는데, 그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딱 요것만 알면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인데, 요 자리가 나름대로 주술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게 목적 보호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아니기 때문에 준동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는 서술어로서의 성격보다도 명사로서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정사와 분사밖에 못 온다. 부정사 안에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 분사 안에 저기 분사 안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자유롭게 올수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안용도사의 특징은 자기 나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올수 있는데 2형식이 올때 2형식 비동사는 뜻이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럴 때는 목적 보호로서 명사 형용사밖에 안 남는다. 그것만 정리해두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어렵게 말했나? 애들이 뭐 저기 어려운 말을 너무 쉽게 해서 짜증난다고 하긴 하던데. 예, 사실 이게 답입니다. 다. 예,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자, 한번 그 얘기를, 이거는 저만의 정리예요. 이게 참, 요거를 정리를 한 게, 참 추억이 새롭습니다. 제 5형식문 다시 한번 종합전을 이게 내 옛날 노트 보면은 손글씨로 써 있거든요. 제가, 군대를 정말, 군대에서 총한 방도 안 써봤습니다. 저기 뭐야, 보일러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밤에 불 때면서 이거를 한자 한자 썼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자, 제 5형식문 다시 한번 종합 정리. 제 5형식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나름대로의 주어 서술어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서술어 자기 나름의 서술어는 자기 나름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의 서술인 목적보호도 자기 나름의 목적어나 목적보호를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요거. 서술은 원래 자기 나름의 조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갈수 있다. 그러면 이 목적보호도 목적어에 서술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목적보호도 자기 나름의 목적어를 주어나 목적어나 이 주어는 여기 있네요. 목적어가. 예, 목적어도 자기 나름의 목적어나 목적보호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나 보호를 갈수 있다. 이때 목적보호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다. 서술어의 기능은 본래 동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보호도 동사일 수밖에 없으나 이때 목적보호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아니고 목적어와 어울려서 큰 테두리 안에서 목적어를 형사하는 것이므로 한정 동사는 쓸수 없다. 따라서 목적보호는 비한정 동사를 써야 한다. 비한정 동사의 종류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인데 그 중에서 동명사는 명사적인 성질이 너무 강해서 서술어 기능이 강한 목적보호가 될수 없다. 단 목적보호가 명사형 상경은 to be 또는 be. 예, 앞에 make have let가 오면 be가 되겠죠. 예, 얘가 생략된 것이다. 원래 제2형식 비동사는 의미는 없고 서술어 자를 비울 수 없어서 단지 주어와 보호를 연결하는 기능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었으나 목적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어 서술어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술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목적어와 목적보호는 나름대로 주어 서술어 관계를 이루어서 마치 목적어 절과 같이 된다. 따라서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가렸던 전체가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름대로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이게 전체가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각한다, 인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이렇게 되도록 동사한다.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어쩌고 저쩌고 지각 동사 오거나 그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식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 5형식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저번에 하다 말았던 기초 영어 구문론 거기에는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진 교수님이 되게 친절하셔가지고요. 여기에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볼때 어떤 동사가 올때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걸또 설명을 해주셨어. 예, 이거는 정말 독해 연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여기까지 공부했을 때 아하 하는 맛이 있었는데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빵 뚫림 현상이 생겼던 걸 기억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거 여기에 뭐냐 요거 이 유형 연습도 어쩌고저쩌고, 뭐, 인식, 판단해. 이거 전부 다 의미에 따른 제 5형식 문의 유형은, 예, 요 자리에 어떤 게 나올 때 여기가 이게 펼쳐지느냐.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뭐에 관한 설명이었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뭐가 나올 때 여기가 이런,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의 수가 많으냐. 이런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 좀골 때린 아 죄송합니다. 예, 좀 정말 나는 정말 황당했었어요. 예, 이런 설명이 있다는 거. 예, 메이크가 난 정말 이때 처음 아 그때 이 정말 1990년도의 일인데 그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사를 배울 때는 형식별로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게 형식별로 의미가 형성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나는 그때 정말 너무 신선했었어요. 어쨌든 메이크는요. 예, 메이크 메이드죠. 아, 그냥 이거 저 옛날 생각했던 건데 복잡해, 복잡해. 그냥 내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대로 따라오세요. 그냥 일형식 여기 있는데요. 원래는 요렇게 이제 메이크의 기본 뜻은 만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미가 형성됐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해보니까 귀찮더라. 자, 요렇게 외우세요. 자, 메이크는요. 일형식일 땐 여기다 쓸까요? 메이크 메이드겠죠? 이런 식일 때는 다가가다요. 다가가다, 흘러가다. 이런 식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형식에서는요, 되다예요.
많이 했었죠. 이 형식에서. 삼형식에서는 당연 만들다. 사실 이게 되다가 왜 생긴 거냐면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형식에선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만들어주다. 오형식에서는요, 뭐뭐 하게 만들다요, 원래. 뭐뭐 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시키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이렇게 몇번 해보면 쉽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 컨셉이, 자, 이거를 요렇게 두고요. 원래 기본 컨셉이 만들다기 때문에 이런 식일 때는 가도록 만들어지는 게 나아가다고요. 나아가다, 다가다, 흘러가다. 예, 뭐뭐가 만들어지는 게 되다고요. 예, 사용시 오시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문 들어보고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예문 들어보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동사에 따른 유형 물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307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몇 형식인지는 바로바로 이렇게 식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단어에 대한 품사 개념이 팍팍팍팍 꽂혀야 돼요. 이게 전치사라는 게 팍팍팍팍 꽂혀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암기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 노트에다가 단어장에다가 이그 품사 표시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 권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거의 그렇게 안 하는데 단어 외울 때마다 발음기 한번 꼭 한번 써보세요. 이 특히 그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잘못 외웠던 발음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철자대로 외웠다가 내가 영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피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일일이 이렇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볼때 이득입니다. 당장 수험생들은 야,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그거는 정말 예, 그거 습관이거든요. 발음 기호 꼭 베끼세요. 그리고 품사는 반드시 써주시고요. 자, 이 towards는요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 동사.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여기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he made towards는 무엇을 향하여죠? 오케이. 그는 그 문을 향해서 다가갔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흘러 들어간다라는 뇌물이 없는데요. 하나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게뭐 외워서가 아니라 이런 규칙을 알면 바로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더 스트림 믹스 인투 더 릭.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흐름이죠? 흐름. 시내. 흘러가는 거. 예, 그래서 그 시냇물은 그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 오케이. The stream makes into the lake. The stream makes into the lake.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쪽으로 이렇게 꾸며준 건 구조가 똑같죠? 보이시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30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 설명이 좀 빠른가요? 제가 워낙 댓글을 잘안 보는 성격이라, 성격이 아니라, 아니, 생활이 그렇게 안 돼요, 또. 그래서, 혹시라도 제 강의, 피드백 해주실 게 있으면요. 댓글로 써주시는 것도 좋지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일 빨라요, 핸드폰을 보니까. 오케이. 자, he'll make an excellent scholar. 어쨌든, 여기, 주어, 서서로 나왔잖아요. 요거 딱딱 보여야 되는데, 요게, 그래서 결국 명사가 나온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는 명사일 수밖에 없죠. 예와 예가 문맥상 같은 존재면 이형식 되겠고요. 다른 존재면 삼형식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얘와 얘가 다르다고 보면 이거는 확률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엑설런 확률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스칼라
다르다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같다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악설론, 스칼라 학자죠. 자, 그러면은 문맥상 어떤 게더 맞을까요? 그는 탁월한 엑설런트, 탁월한 학자를 만들 것이다. 그는 탁월한 학자가 될 것이다. 확률적으로 이쪽에 한 표. 예,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 문맥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빠졌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떤 예문으로 봤냐면은 A good makes a good life. 정말 유명한 예문이죠.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오케이. 해서 어때 역시 한 좋은 딸이 좋은 아내를 만든다가 아니라 좋은 아내가 된다라는 속담입니다. 오케이. 나는 고등학교 때이 속담을 이렇게 성문종합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메이크는 하여튼 만들다가 그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욕인가? 아무리 의욕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의욕이 되지? 그러면서 영어가 정말 싫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정말 어제일 같군요. 아그르깡으로 성문종합론을 외웠던, 예. 그리고 대학 입시 2개 틀렸습니다. 정말 근생의 승리죠. 근생의 승리. 사실, 구문론 안 해도 영어, 뭐, 시험 보고, 뭐, 못 보고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영어가 진짜 싫어져요. 정말 영어 싫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예, 무조건 남기 하는 게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좀 힘들죠. 예, 이거는, 예, 명사 주어 되고요. 명사 되고요. 당연히 이런 관계죠. 문맥상. 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게내 경우는요. 나의 어떤 능력에 속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내가 영어 구문론이라고 하는 이 도구, 특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를 몰랐으면은, 영어 평생 뭐, 할 일도 없었고, 그냥 나 영어 못해. 그러고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했겠죠. 근데 어떻게 용케, 지는 영어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야, 그 영어 구문론 책 괜찮다는데, 한번 볼람 봐라. 뭐,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다른 걸 봐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본게 그게 내 운명이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신기했던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오케이.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오케이. God made man. God made man. 자, 3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10번, 311번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역시 이 공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 310번, 311번 한꺼번에 보시죠. 예, 주어, 서술어, 명사 나올 때, 여기에 같으면 오형식, 같으면 삼형식. 이런 유사한 공식이 언제 나왔었죠? 요거였습니다. 예, 주어, 서술어, 명사가 나올 때, 같으면 유형식, 다르면 삼형식.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예, 이 부분은 주어, 서술어, 예, 명사 되겠고요. 이 부분은 주어, 서술어, 예, 명사 되겠고요. 여기는 주어, 서술어, 예, 명사 되겠고요. 예, 조금 지면이 모자르네요. 예, 뒤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주어, 서술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여러분 이제 도사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가지고, 예,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죠. 예, 그와 모자가 같은 존재일 순 없죠. 문맥상 항상 얘는 방향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에게 한 모자를, 예, 만들어 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사용시효를 놓칠 때 for를 쓸수 있다는 거. 자, 요 시점에서 하나 상기해 볼까요? 사용식을 사용시효로 바꿀 때쓸수 있는 전치사. 기본적으로 to고요. 그 다음에 for고요. 그 다음에 of고요. 그 다음에 on이고. 그 다음에 against고 대강 이렇게 쓰인다. 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정도만 상기해도 대단한 겁니다. 오케이. 자, I'm a soldier. 야, 이거는 문맥상 그를 군인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죠. I made him a soldier. 이렇게 납득이 되시죠? 오케이, 나는 그를 군인으로 만났다. 예, 이거는 뭐 많이 읽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예, 바로 여기다 그림을 그려도 되겠네요. 보세요. 그를 군인으로 만든 거죠. 예, 여기는 그가 가도록 만든 거예요. 다만 그 논리적인 이유가 없이 순전히 걔네 방언의 영향으로 그냥 투부정사 안쓸 뿐이에요. I will make him go there. 나는 그가 거기에 가도록 만들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 I'll make him go there. I'll make him go there. 별거 아니에요. 예, 다음 강의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뭐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이어서 갑시다. 뭐 굳이 뭐 이렇게 딱딱 뭐 25분 됐는데 3분 이렇게. 끝낼까요? 그래요. 이거 하나 끝내고 예, 끝내고 요거 하나 정리한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오형식 있잖아요.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생략되는 특수한 오형식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지금은 이제, 요런 카바로 출판이 안 되고요. 요런 카바로 출판이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특수 구문론이 따로 출판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옛날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요거요. 아, 지금 잘 됐네. 오히려 이렇게 광고를 쓸수 있어서 여기 보세요. 1편이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냐면요, 1편 일반 구문법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중에서 요 항목에 지금 여기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목적보호가 분사로든 제형식, 뭐, 이렇게, 이제, 요런, 오형식의 형식 끝나고, 서술동사에 따른, 오형식, 이제, 요거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형식을 그냥 끝내셔요. 이, 유준 교수님이. 그리고, 요 부분을 어디에서 다루시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책의 구조가 1편은, 저기, 일반 구문론이고요. 2편이, 품사론이고, 3편이 이렇게 특수구문론, 이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책에서도요, 그냥 구문대, 영어 구문론, 이것만 사시면 안 되고, 특수구문론까지 사셔야 돼요. 이게 백만사가, 지금 팔려는 책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책장사라도 해봐야지 먹고 살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은데, 아, 백만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책한 권에, 특수한 구문 형식이라 나와요.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된 채 오형식문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분량은 여기가 한요 부분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여기에 특수한 구문 형식, 목적어가 생략된 채 오형식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요 부분은 이제 요즘 나오는 책에는 특수구문론이라고 하는 따로 출판된 책이 나온다고. 아우, 저거 글씨 되게 커요, 진짜요? 예, 좀, 아, 너무 했더라, 진짜. 이게, 예, 저는 이제, 영어 구문론 책, 2,500원인가 할때그책 사서 공부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이거 3만원짜리 책이거든요. 뒤에 다 달아서, 여기 보이나요? 조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3만원, 오래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일반 구문론하고 품사론까지 3만원하고 특수구문론 2만원을 파는데, 특수구문론의 내용이 작으니까 글씨 정말 엄청나게 크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 부분에 요게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봤는데, 이 책 끝까지 다 하는 건좀 낭비다. 그거 말고 독해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다른 책으로 좀그 예문 레벨을 좀 높여달라 하는 요구가 좀 있어서, 좀 맞는 얘기 같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여기 일반 구문편까지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좀 실질적으로 수험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저 요구가 있으면 뭐 저야 뭐 이래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면 하는데, 혹시 못할 때를 대비해서 예, 요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조가 생략된 제5형식 문,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중학교 때부터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특수한 형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 목차에서 있잖아요. 여기 기타 요렇게 이제 여기 요거는 요 목차 한번 보시죠. 지금 여태까지는 이 주안점이 요기에 뭐가 나오느냐에 대한 주안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요기에 어떤 게 나오면 요기에 요렇게 되느냐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뭐 이거 전부 다 설명했던 겁니다. 요거는 요 설명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번외편으로 여기에 8번이라고 사실 목차를 적을까 하다가 끝까지 할 건데 라고 넘어가는데, 여기 8번이라고 적고 목조가 생략된 특수한 5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번외편으로 한번 그 부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그래서 예, 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판단의 류부터. 예, 그래서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